여기 그 당시 밀란 때 천주교 신도였던 그 이규석 과그 아들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이쪽으로 갈수 있죠? 네네네네 이쪽으로 가도 예. 저쪽으로 가지 못해요. 아, 기지에. 아, 예전에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나가지고. 아이,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조심조심 해야겠네요. 예, 조금 묘 관리가 좀잘안 되고 있는데요. 예. 으이씨. 예. 이제 십자 표시가 되어 있죠, 십자가. 유향 좌수 이규석 공해 묘. 그래서 이 무덤은 이규석이란 분의 무덤이고, 옆에 무덤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긴 이규석의 두 아들. 그래서 세 부자의 무덤이 같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건데, 이런 무덤도 이게 1901년 이 밀란 때, 이때 무덤을 이렇게 조성했다가, 아까 삼이사비와 똑같이 60년이 지난 1961년도에 이 묘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비석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같이 가서 봐볼게요. 예, 이렇게 봐보세요. 이 집안의 고부이씨, 여기도 보니까 그럼 이질수도 고부이씨거든요. 고부 후인 그 이세번 공의 10대손이다 돼 있는데, 천주교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년 4월 15일, 음력 4월 15일은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6월 1일이 돼요. 이 1901년 6월 1일 날세 부자가 똑같이 공히 순교했다고 나와요. 순교. 천주교 신도로서 순교했다. 근데 이걸 다른 기록 찾아보니까, 이날에 이재수의 그 칼을 맞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 분이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고부이씨 집안끼리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천주교라는 외래 문화가 들어왔을 때이 포교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그 주민들과의 갈등도 빚어지고, 이게 결국 밀란으로까지 갔는데, 밀란의 과정에서는 결국 이재수가 관덕정을 장악해서 거기 있던 제주 교당에 있던 천주교 신도 거의 300명 가까이를 관덕정 앞에서 한꺼번에 이제 척살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다시 그 고향인 대정으로 돌아와서 그 대정에 남아있던 이규석 세 부자를 또 이제 척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위 제주도에서 이재순환이라고 하는 이 밀란은 그 외부적인 요소, 외래 문화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봉쇄관 강봉헌이 들어와서 세금 징수를 하는 데 대한 그 불만이 폭발한 것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영향에 따라서 내부의 공동체가 이렇게 균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세기 뒤에 일어난 4.3 사건 과정에서 제주도민 공동체가 서로 갈등을 빚었던 그런 그 사례하고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힘에 대한 뭐 프랑스 제국주의랄까, 그다음 외래 문화, 그다음 봉쇄관 강봉헌, 이런 외부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 공동체가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그 결말도 보였던 그런 사건입니다.